안녕하세요. 웅짱 TV의 웅짱 미오 마이입니다. 오, 見せないように 아, この動画では言わなくてもいいですね。あ、すいません。ちょっと普段しっかりしてるんですけど、たまにちょっとやっちゃ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やけどしちゃいまして。じゃあまた笑顔ね、見るんですけど。決めたんですか？ ずっとなんか2つで迷ってたみたいですけど、しかもその中でもミオが見てないやつやっぱり一緒に見たいなというのがあって、結局これにしました。じゃあ今回見る映画のタイトルはシンジャランクムジャシーでございます。お、親切なクムジャさん。おー、なんで？題名だけ知ってます。ブンちゃんと昔よく DVD 屋さん行ってたやんか。その子でめちゃくちゃ目に入ったというか。何やクムジャさんって。タイトルが珍しいから。そうそうそうそう。今ミオが言ったんですけど、日本語のタイトルは親切なクムジャさんっていうタイトルですね。どういうこっちゃってるもんね。ですよね。僕ほんまやったらこの映画を見る前は見てほしい映画実はあるんですよ。あるんですけど、日本でね、サービスがないんですよね。 なので、その順序で見たか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できず、そしてミオが見てないやつって考えた時に、もうこれ見よ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んで、じゃあ今から信者の組田さん行っていきましょう。<音楽>え、思ってるイメージとキャスティングが全然違いすぎる。<笑>やばい。 고생 많았죠. 13년 반. 박원모 어린이 유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후 자수한 이모 여인에게서 이 금자는 동부 이천동 박원모 어린이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그 미모였다. 그해 가을엔 물방울 무늬 원피스가 유행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유튜브에 봤으네. 너나 잘하세요. 용서를 손가락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용서를 빌 작정이었다. 손가락이 다 없어요. 은자는 교도소에서 13년 동안 노동해서 번 돈을 몽땅 수술비로 써야 했다. 당분간은 오전까지만 일하세요. 인사해라, 네 사수다. 내가 얘기했지. 안녕하세요. 이쁘다고 그랬잖아.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냥 금자씨. 이 금자. 처음 들어왔을 땐 단벌과 신발년 들어. 누나가 바다가 불안해. 신발로. 잘했다, 와카루나. 여보, 금자가 왔어. 왜 이렇게 여보, 우리 금자 너무너무 위대한 작전을 준비 중이거든. 도와줄 수 있지? 귀여우세요. 벗기세요. 잘 보이세요. 인사들 나누세요. 안녕. 안녕, 이 씨발년이. 바로 그 유명한 마녀다. 감-
방송한 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죽인 다음 먹었다고 한다. 빨빨 마른 년들은 질승이야. 스타일 변했네. 왜 이렇게 눈만 시뻘겋게 칠하고 다녀? 진짜를 볼까? 남자 사진 갖고 와서 주문하면 만들어주는데 반응이 좋아. 해줄까? 아빠. 여러분에게 19살 금자를 보여주고 싶다. 누구나 돌아볼 만큼 예쁘지만 전혀 까다롭지는 않았던 소녀. 불쌍하게도 소녀는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하지만 결국 늦든 빠르든 모든 여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식으로 마음을 추스린다. 백 선생님, 저 금자예요. 이금자. 저보고 섹시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뭐 별일은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임신했는데요. 임신이요? 아니요, 임신. 저 선생님한테 발설하면 안 돼요? 예? 엄마 집은 좀 그래요. 19 소녀는 춤을 가렸던 것이다. 저는요, 가정도 일찍거리고 싶고요. 죄를 지었다 지었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 딱 결심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인생이. 안 그래 금자씨? 나 사람 하나 더 죽이려고 그런다. 네? 너 내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니? 네. 아, 아니요. 네. 저 겁주려고 이러시는 거죠? 정떨어지라고 이러는 거죠? 넌 여자가 이러면 정떨어져? 아니요. 세상에 좋은 유괴하고 나쁜 유괴가 있다 그랬어, 백 선생이. 아이를 잘 데리고 있다가 건강하게 돌려주는 건 좋은 유괴랬어. 그래놓고 엄마를 죽였어, 백 선생이. 살았으면 딱 지금 네 나이였을 텐데. 근데 경찰이 목격자를 찾아냈어. 내가 원모 데리고 목욕탕 간 걸 봤대. 어느 날 시장에 다녀왔더니 딸애가 없었어.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자수하지 않으면 내 딸도 죽는다고. 유괴범이 유괴범 아이를 유괴한 거야. 재밌지? 아이 had a baby 13 years ago once and for all. I need a smoke. 내 거 나이야. 인경이 She is now alive. 수고해 고래. Can I take me to Seoul? 금자 씨? No. Why? Please. No. Come on. Why? No. Yes. Stop. No. Come on. No. South Korea. 이따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는데 저녁을 차려놓고 갈게요.
절대 밥은 네가 사면 안 된다. 안 돼.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고맙다, 금자야. 넌 정말 친절해. 저도 어서 밥 많이 먹고 꼭 포동포동해질게요. 그러니까 언니도 밥 많이 먹고 미안해. 아, 미안하지. 빨리 죽어. 박수를 내겠다고? 울었다고 누나! 언니야. 친절한 금자씨. 오늘 밤이야. 더 이상 못해. 여보, 저녁 안 드셨어요? 당신 오면 같이 먹지 뭐. 먼저 드시지 않고 기다릴 테니까. 実はさっきから特別出演オンパレードやね。そうなん。しかもこの組み合わせ。そうそう。금자는순간호흡을멈추고반짝같이참았다금자는자기총의유효사거리를결코잊지않았다When I first had you, Jenny, as you grew in me, I felt good like a wallet. 이제 이 사람하고 볼 일이 끝나면 널 다시 호주로 보내려고해. 넌 아무 죄도 없는데 You're innocent. 네가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But I made you grow up without a mother.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야 될 벌이야. That's also part of my punishment. What are you gonna do about him? 이 아저씨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Kill him? 죽이려고?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Because he made me a sinner. What kind of bad things did you do? 엄마무슨죄지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아이를 죽였는데 엄마가 도와줬어. Do you want me to say sorry to his mother? 나 걔네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였어.
悪趣味。最悪の趣味やな。근데 누나장이 그게 뭐야? 그 아이들이 왜? 여보세요? 그때 진범을 밝혔으면 안 죽었을 애들이에요. 힘드시더라도 이 남자의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에 살해된 세안입니다. 96년 은주입니다. 혼자 죽겠어요. 혼자 살게요. 2000년 유지의 감독. 백한상은 강남의 영어학원 교사였습니다. 언제나 자기 반 아이들은 피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찰의 용의선상을 모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몹시 귀찮아해서 유기하자마자 비디오로 찍어놓고 곧바로 죽이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화로 들으셨던 아이들의 음성은 이미 죽은 다음에 비디오에서 복사한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원하신다면 저기 계시는 최 반장님께 인도할 것이고요. 좀 더 신속하고 개인적인 처형을 원하신다면 바로 여기서 당장 가능합니다. 그럼 아직 자식이 있나요? 임신시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넘기봤자 재판만 죽으라고 할 끼고. 금자씨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요? 감옥에도 갔다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은데. 비겁해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혼자 빠지겠다고? 도대체 우짜자는 긴데. 원본에도 다수결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럼 원모 아버지만 하세요. 한 집에서 한 분만 참여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원모 엄마가 우리 다 고발하면 어떡해요? 자기 남편이 껴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어. 이혼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줘. 가책? 저런 새끼 죽이는데 무슨 양심의 가책? 잡아놓고 안 죽이나? 그게 양심의 가책이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 교도소에서도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13년간 준비해서 백한상을 잡은 것도 저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밀고를 한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명씩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들어갈까요? 저기요, 한꺼번에 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보, 엄마. 이렇게 하면 됐나요? 잠깐만요.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윤 아버지 그거가 부탁했어요? 수고 드릴까? 저요. 다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찌를 때 날 끝이 위로 미끄러지면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찍으시든지. 왜 그랬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원이는.
자, 나를 보고. 그쵸. 우리가 끝이 아니잖아. 음주 할머니도 계시니까. 죄송한데요. 잠깐만 물러서 주시겠어요? 뭐야? 내가 와. 괜히 정말 보낼 거예요? 아가씨 혼자 서가네. 이금자는 어려서 큰 실수를 했고 자기 목적을 위해 남의 마음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토록 원하던 영혼의 구원을 끝내 얻지 못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자 씨를 좋아했다. 자, 이마카라 신전아 금자산 이때 이겨마죠. 신전아 금자산 대 아뜨르 금자씨 오늘 3대 있다.